시내에서 80여 마일 떨어진 베이커스필드 대규모 농장지대를 지나가려면 삭막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 삭막한 농장지대 멀리 한국의 정치를 담고 있는 장독 같은 것을 발견하고 찾아들었다. 정말 한국의 장독이었다.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음직한 장독이 집 앞에 놓여 있는 모습에서 한인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 대규모 농장 초입에 두레마을이라는 표지가 있었다. 김진홍 목사가 한국 곳곳에 세웠다는 바로 그 두레마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을 살펴보았다. 잘 정돈된 과실수가 있고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다. 단순한 두레마을이 아니고 대규모 농장에 가까웠다. 이 농장은 베이커스필드에서 한국 안양 포도와 똑같은 맛의 포도 재배에 성공한 이영식 농장주가 한국 두레마을에서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이명환 목사와 함께 농장 속의 힐링 캠프라는 새로운 개념의 심신 수련을 통한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명환 목사가 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가져오는 교정운동을 지도하고 화학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올바른 섭생을 통한 구조에 따른 음식 먹기를 비롯해서 심리적, 영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천상묵상과 기도를 인도한다. 피지컬 테라피를 익힌 이명환 목사는 또 직접적인 치유를 해주기도 한다. 이 힐링 캠프의 또 다른 특징은 대규모 농장의 각종 과실수를 통해서 열매가 열리고 지는 자연적 현상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수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힐링 센터는 힐링 코드 세미나와 등산 모임, 금식 수련, 건강 교실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실제와 이론을 통한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명한 목사와 이영식 농장주는 한인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이 힐링 캠프를 LA 한인타운에서 보다 가까운 마운틴 피너스 인근의 새로운 두레마을 힐링 센터를 마련하고 지금의 장소는 농장 체험 현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